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대일입니다. 어제 그제 앉아서 주간시사 한 것 같은데, 예. 몇 번 눈꺼풀 꼬리고 나니까 또 오늘 이렇게 또 마주앉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유, 참. 상황이 지금, 예. 미국 대선도 불복이니 승복이니, 예. 이거 가지고, 예. 혼란이 있고, 또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번 주간 시사, 예. 김정은이 또 메시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최근에 김정은이 언행을 통해서, 예.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가 보내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궁금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기자님. 예. 오늘의 첫 번째. 예. 첫 번째 키워드. 예. 키워드입니다. 예. 국제, 예. 정치 관련된, 예. 특히 그 미 46대, 예. 네, 미 대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기자님,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조 바이든 그 당선인이라고 해야죠.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당선인으로 미국 언론이 다 공포를 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불복을 하는 이유가, 예. 무엇일까요? 이게 원인이 궁금하고 그 속내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거는요. 우리가 다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이고, 예. 미국 국회에 관한 거고 미국 국민에 관한 거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미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언론만이 떠들 뿐인데, 예. 우리가 내 나라 대통령도 아닌 거 이 먼 동북아에 앉아서, 예. 미국 대선 불복을 하는 원인이 뭔가, 예.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도 없고, 예. 승자든, 예. 패자든 최다 투표율로 다 기록했잖아요. 예.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그 지지적인 표 숫자도 역대 대통령들 걸 능가한다지 않아요. 예.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도, 예. 아직 당선인하고 승복 이제 한쪽 측에서 안 하다니까, 예. 우리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부릅시다. 그래도 최다 투표율로 또 올라간 거예요. 예. 이건 그만큼, 예. 미국 국민이 갈망하는 정치가 미국의 오늘의 상황이 보다 역동적인 방면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네. 그 조건이 성숙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서로 자기 지지 세력, 지지하는 그 어떤 리상을 향해서, 예. 다 나온 거예요. 예. 역사는 이런 역동성이 있을 때 변혁이 일어나요. 정치는. 거기서 승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패자는 반드시 승복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뭐 무슨 부정투표니 뭐니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부정투표 말은 어느 나라 선거나 다 있어요. 하지만 미합중국의 부정투표 의혹이라든가 트럼프 측에서 제기하는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정치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국제 정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선 공약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온 지구촌인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국가가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타까웠으면 공산중국 러시아 같은 것도, 네. 지금 애써 눈 감고 애써 비하하면서도 그것들이 제일 떨걸요. 누가 올라앉겠는가? 에, 그렇게 보면 돼요. 최다 투표를 올리고 이렇게 나온 거는 미국의 정치가 하나의 전환점을 돌고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역사적인 흐름인 견지에서 볼 때 제일 불안할 때 정치 참여가 제일 크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그걸로 불러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 두 번째, 예,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예, 기자님. 앞으로 그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예. 그 조 바이든 시대의 어떤 개막이라고, 예. 보겠습니다. 예. 그 개막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어떨지 좀 궁금하십니다. 그게 곧 중국이 바라보는 조 바이든 또는 일본. 그건 또는 누구도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예. 그 뭐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싸고 모든 정세를 볼 때, 예. 유관국들은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조 바이든이 어제 필라델피아 거기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을 방문했어요. 예. 그것도 방문한 문제. 또 어제 오전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조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미 동맹, 한도 태평양 안보의 축이라고 그랬대요.
이게 이분이 앞으로 대동부가 거기는 대중 대북이 다 들어가요. 예. 그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의 축이라고 눌러놓은 것.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뭔가 대한민국은 북한 핵을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를 확산하는 그 측면에서의 교두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원칙한 평화 프로세스, 핵 인권 문제를 다 눈감아주고 마냥 떠드는 그 어떤 대북 평화에 대한 거는 여기에 속하질 않아요. 안보의 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 중국의 주변 팽창 야망. 그, 완전 아주 그, 비원칙적이고, 그 국제 모든 안보, 경제 질서를 흔드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게 인도 태평양의 안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 한국이 그 안보의 축이라고 한 거는 앞으로 대중국과의 관계에서의 한국이 할 역할을 분명히 해준 거예요. 한국 정부가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의 선상에서 놓고 볼 때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 안보 라인에 당신들이 축의 역할을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국가 거적의 행정부의 모든 라인을 쭉 갖추고 정식 일에 들어가자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국은 대선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정식 작동은 그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정부가 부여받고 가야죠. 바이든이 인도 태평양상이 안보 체계의 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합중국이 대공산중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어떻게 잘못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올 수 있는데 원래 대한민국 어떤 정부도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간 걸로 놓고 봐서 지혜롭게들 다 할 거예요. 네. 바이든은 햇볕 정책을 지지했던 분이에요. 예, 예.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때 8년 동안 부통령 하면서 또 약적 인내를 재창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걸 놓고 보고 북한 문제를 유하게 다루지 않겠는가. 많은 레벨을 두고 제재만 강화하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오늘이 북한 상황을 놓고 볼 때는 기존에 그분이 바라봤던 대북정책 시행해왔던 그 대북정책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네. 북한이 이젠 뭐 소위 핵 개발했다고 떠들지 예. 또 북한이 가난해지고 북한 정권이 고사대 나갈수록 저 체제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한 발을 놓고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그 도가니에 놓기 위해서 그런 내가 죽을 바에는 지구도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선대의 소위 북한 수령들이 그 의지를 김정은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대북 정책을 아주 느긋하게 전략적 인내 상황으로 가져가기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예. 상황에 맞게 할 것이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조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굉장히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무반응이죠. 그 이유가 또 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는 북한의 항구적인 대미 인식에 관계되는 거예요. 미국은 누가 올라앉든 민주당이 올라앉든 공화당이 올라앉든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올라앉든 흥미가 없다. 이거를 우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누가 올라앉아도 대북 적대시 정책은 바꾼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애써 누가 올라앉든 관심이 없다. 그거를 지금 가장 가까스로 인내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속마음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속마음은 점점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화라든지 관계 형성을 좀 많이 해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가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어느 거리를 찌르고 어느 거리를 건드리고 어느 거리를 협박을 해가지고 미합중국을 회담장에 또 끌어내겠는가. 이걸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도발을 다시 한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발을 하든 대한민국을 그 구겨박든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미합중국 정부가 북한이 있었구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잡아당기기 위한 용구를 엄청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자, 기자님, 그러면 북한이 이토록 무반응인데요. 언제쯤 입장을 한번 표명할까요? 그거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예. 좀 더 두고 봅시다. 북한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한미동맹은 4대 9종이 그 전형이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깠어요. 네. 11월 초 들어와서는 또 이제는 대한민국 골탕 먹으라는 식으로 일본에는 청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청년 분회 대표자 회 참가자들 격려하는 축하문을 보냈어요. 김정은 명의로. 여기서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친선 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제1동포 사회의 전립과 발전에 유리한 대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악성 전염으로 인한 피해로 가슴 아픔을 당하는 동포 가정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뭔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너희는 알아서 하라. 이것도 일본을 쑤시는 거예요. 청년을 쑤셔서 일본과의 스가 정부도 올라앉았잖아요. 일본과의 그 어떤 대한민국을 쳐놓고 너희하고는 안 해. 너희는 친일 4대 9종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뭘 해볼 것 같은 냄새를 피우는 걸로 해서 대한민국을 자극하고 안달복달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특히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를 제집 보따지처럼 싸지고 미국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일본 쪽에다 군불대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4대 9종의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보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 예, 예. 그러나 다음 주 내일부터는 또 나올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자기네가 얻어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대한민국을 또 들이까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미국 북한도 계산할 거예요. 이 정부가 아무리 자기네를 위해 노력을 하든 새 정부 바이든 정부가 올라앉으면 이 그 라인이 갖춰질 때는 문재인 정부는 끝날 때가 될 것이다. 예. 그런 것도 다 계산하면서 어떤 대남 작전도 동시에 밀고 나갈 거예요. 이 모든 데서 하나의 축은 미국을 상대로는 그 뭐예요? 저게 핵 미사일 도발까지 또 가능한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청년을 상대로는 내년 올림픽 있잖아요. 예. 도쿄 올림픽.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해서 단일 팀 아니고 예, 북한의 예, 도쿄올림픽 예, 참가 예, 예. 그 정치 외교적인 예. 그 명분을 가지고 또 일본하고도 어떤 썸씽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배제할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딱 놓여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그 승복연설을 해도 반응이 없을까요? 재선된다면 이왕 무슨 그 트럼프하고 세 번을 만났으니까 그 선에서 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잘 올리기만 하면 횡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야망과 그런 갈망 그런 미련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세 번 만난 조건에서는 여태 누구도 그렇게 만나준 자유세계 대통령이 없잖아요. 예. 특히 미국 대통령. 예. 그 미련은 못 버리죠.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돼도 양날의 칼이에요. 1기에는 내가 너를 얼렸지만은 2기는 그래 정리하고 끝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의미에서 놓고 볼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느냐 고사되느냐 운명은 철저히 김정은이 결정교화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북한을 자유화하고 북한의 핵지성을 제거하는 데서 왜 1990년대 초부터 끌고 온 문제예요. 이제는 이제 25년이 되어 왔는데 이 모든
국제사회 한미동맹 유엔 대북제재가 해온 모든 일들이 침전물들이 다 쌓이는 거예요. 김정은은 여기서 더더구나 고립되고 더 곤란해질 거예요. 모든 북한 문제의 키워드, 북한 문제의 모든 정리는 김정은이 항복 여하에 달려있어요. 핵을 내려놓겠다. 모든 위험수단을 제거하겠다. 다 돌아서 사찰하라. 당신네들이 검증하라. 다 내놓겠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운명, 북한의 운명, 개혁개방, 유엔 대북제재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나온다면 김정은이는 자기 권좌는 유지할 수는 없어도 북한을 살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늘까지 내가 미국의 대선을 보면서 예. 내가 바라보고 예. 느끼고 확신하는 길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잘 이해했습니다. 예. 이제.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